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7장 36절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성품 다듬어 주시기. 창세기 27장 36절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주님의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제 믿음이 잘 자라고 있나요?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 간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산은 보이지 않는다. 때로 우리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의 자녀로서 자신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정상적이고 영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산을 오를 때 역시 산 중턱에 있는 중간 고갯마루에 다다라서 잠시 멈춘 후 산 아래가 보일 때 내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다음 산 중턱에 있는 고갯마루에 향해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고 맨 아래에서 처음 고갯마루까지 올라온 것 같이 똑같은 산행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자리를 걷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더 높은 산 중턱 고갯마루에 가서 산 아래를 보면 시야가 좀 더 넓어져서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산 중턱 고갯마루에서 본 것보다 더 큰 차원의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산의 정상과 가깝고 높은 산 중턱의 고갯마루일수록 더 크고 높은 차원의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하고는 더 크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산을 오르는 것처럼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욥,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영적으로 잘 성장했을 때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온전히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품과 영성이 잘 성장하여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에 아멘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집 앞마당에는 심지도 않았는데 야생 체리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연두빛 키 작은 나무가 몇 해를 지나니까 제 키를 훌쩍 넘어 훨씬 더 크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삐죽빼죽 제 멋대로 튀어나와 저거 어디다 쓰나 여간 못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톱과 전지가위로 오랫동안 정성껏 다듬어 주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렇게도 못생겼던 나무가 아주 예쁘게 변하였고 앞마당을 시원하게 해주는 든든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성품은 사람의 됨됨이며 인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격은 참으로 중요한데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가 바로 인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감출 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인격은 소리를 내게 되어 있기에 누구든지 자신의 인격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보다 더 성장할 수 없고 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성품과 영적인 신앙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야 영적으로 잘하고 잘 자라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잘 성장하도록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옛날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앞에 나타나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오금이 저러서 움직이질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신촌 서북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여름날 붕회를 인도하기 위해 보따리를 메고 산을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을 넘다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우통을 벗고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며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을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임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라고 시비를 걸더니 다짜고짜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술 취한 사람이 때리는 주먹을 그냥 맞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주먹으로 날려버렸을 텐데 꾹꾹 참고 때리는 대로 다 맞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이사나간 집 굴뚝 부수듯이 김익두 목사님을 마구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한참을 때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상대방이 전혀 대항을 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숨을 몰아쉬고 씩씩거리며 김익두 목사님을 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다 때렸소?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면서 술 취한 사람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때 평양 깡패였기 때문에 그 손이 무지막지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손이 아파서 정신이 벌떡 들었습니다. 그리고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술 취한 사람의 손을 꽉 붙잡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술 취한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바로 김익두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술 취한 사람은 아이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더라면 자네는 오늘 여기서 장례식을 치르는 건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자네 목숨을 건졌으니 복은 자네가 받았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술 취한 사람이 아이고 형님 형님을 못 알아보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당장 날 따라와. 그리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술주자에 주님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신 주인 주자 주님을 잘 믿어 영적으로 잘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장로님이 되어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도에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으셨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도 변화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복음 전하여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는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의 영적인 가르침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모난 성품을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시키셨듯이
우리의 모난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심은 테샬렘, 바로 갚다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깊게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익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에 적합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 대표적인 예로 야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난 성품을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아주 귀하게 쓰셨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성품이나 영성 부분은 많이 부족하고 큰 결함투성이었습니다. 보잘것 없었는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무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며 다듬으시고 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고 변화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족장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야곱이라는 이름은 뒷발꿈치를 붙잡다 혹은 선수치는 자, 속이는 자, 밀어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그가 태어나던 상황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활하고 속임수가 아주 많은 야곱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의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태어난 야곱의 성품은 결코 좋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름 그대로 남을 속이고 밀어내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는 온종일 그가 좋아하는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파서 돌아온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죽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계획적으로 만든 팥죽 한 그릇을 건네며 배고픔을 틈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노쇠하여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줄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아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쳐서 멀리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자기 몫의 가축을 늘리는 방법은 참으로 교묘하였습니다. 이런 야곱이 어떻게 세 사람으로 변화되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고 성경에서 손꼽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보면 지렁이만도 못한 야곱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참으로 열망하였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결자 해제라고 했던가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그 자신 역시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줘야 할 이란 삭스를 열 번이나 속여 변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풍속을 빌미로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 그녀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시켰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속임수의 행위대로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인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그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다듬으시고 가르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 끝까지 참고 견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년을 외삼촌 집에 성실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험을 통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품으로 다듬으시고 고쳐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래전에 무너졌던 믿음의 기준을 잘 일으켜 세워가는 그러한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자란 야곱의 믿음의 모습은 특별히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을 건 기도의 능력으로 그 씨름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응답받았습니다. 야곱의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영적으로 잘하고 잘 자라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극심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잘하고 잘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 때문에 부메랑처럼 돌아온 인생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난 성품을 다듬으셔서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잘 다듬으셔서 온전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근질긴 영적 얍복 나루터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저지른 불의함에 대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꼭 잡고 기도하며 축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모난 성품을 온전히 다듬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잘하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 칭찬받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는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이 영적인 가르침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겪는 실망, 좌절 또는 비극과 같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선을 위해 일하시고 이 선한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는데 노력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자신이 전하고 나눈 복음대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곧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입니다. 예수 닮음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안사람으로부터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성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그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은혜로 충만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는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의 영적인 가르침은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모난 성품을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시키셨듯이 우리의 모난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 다듬으시는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의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의 영적인 가르침은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을 통해 야곱의 모난 성품을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시키셨듯이 우리의 모난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로 사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성품 다듬어 주시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